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재미난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레이저 포인트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레이저 포인트가 싼 거 같은 경우에 문방구나 편의점 같은 데서 1,000원짜리 싸게 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레이저 포인트를 사서 안에를 분해해 보시면은 이렇게 앞에 빨간 레이저를 쏘는 그 장치 부분만 따로 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번 시간에는 그 레이저 포인터와 아두이노에서 이제 서버 모터랑 아두이노를 연결해가지고 한 재미난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만든 것을 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만들려고 하는 작품인데요. 지금 이제 서버 모터 두 개를 이용했고요. 위에 이제 레이저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이 레이저 포인터에서 레이저 쏘는 부분만 이제 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부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LED 온오프 시키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움직이기만 하는데 이제 전원을 줘가지고 하면 레이저가 이런 식으로 발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혹시나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셔서 고양이나 강아지 장난감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바로 만들려는 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레이저 장난감인데, 바로 여러분들의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레이저 장난감을 한번 조종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 이제 URL이 있는데요.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이제 3D 모델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뽑으신 다음에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syncfiles라고 표시된 거 보시면은 지금 파일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해야 되는 몸통 부분이 이제 3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3개를 다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출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에 3D 프린터 없는 분 같은 경우에도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박스 같은 걸로도 이런 비슷한 거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는 일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3개는 앞서 지금 설명드렸던 3D 프린터 모델을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A, B, C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A가 지금 서버 밑에 지지되고, 두 번째 B가 위에 있는 서버 모터 지지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 여기 이쪽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를 이제 해가지고 하는 지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아까 A라고 설명드렸던 밑에 부분, 지지대 부분에다가 서버모터 이렇게 끼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에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니 서버 같은 경우에 크기가 다 거의 동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나사로 여기를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나사를 이렇게 조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B 밑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가로로 이제 홈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글루건을 통해서 지금 서버 모터 쪽에 보시면은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축이 하나 있어요. 길다란 축이. 그래서 이거를 글루건과 함께 부착을 시켜가지고 B에다가 B 밑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돼서 굳었으면은 이제 B 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서버 모터를 연결해 주시고, 앞서 A에서랑 똑같이 나사로 이렇게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고정이 완료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레이저 포인터 부분인데, 레이저 포인터 부분에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축을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연결해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레이저 포인터 부분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선이 마이너스랑 플러스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혹시나 지금 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레이저 포인터를 분해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납땜을 했는데,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지 마시고 어른들한테 부탁하신 다음에 잘라낸 다음에 납땜을 해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이제 서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각도는 무시하고요. 일단 B와 C를 이렇게 맞춰주세요. 각도 맞추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B와 C를 이렇게 끼워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이 너무 이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끼워주시고요.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를 먼저 끼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브모터 축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연결이 완료됐으면은 아래 몸통 쪽에다 이제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완료가 된 거고, 이제 회로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로 같은 경우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서브모터 두 개랑 레이저 포인터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를 보면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 부분을 보면은 지금 회로를 연결을 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서 아두이노 쪽에 5V랑 그리고 그라운드 부분을 이쪽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 서브모터랑,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는 필요 없지만은 그라운드 연결해야 돼서 여기 이렇게 그라운드 연결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서브모터는 각각 이제 파워랑 그라운드 연결을 해야 돼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파워, 그라운드, 파워,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해놨고, 여기서 9, 10, 11 순서대로 9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하는 서브모터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에는 목을 위아래로 하는 서브모터를,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에 바로 이제 레이저를 연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저가 없어서 LED를 대신 연결했다면 LED가 만약에 이걸 통해서 껐다 켜지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연결을 완료했다면 아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코드는 전에 이제 서브모터를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브모터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서버 변수를 선언을 해 주시는데 두 개를 냈어요. 그래서 호라이즌 트리랑 버티컬이라고 했는데, 얘가 바로 호라이즌 트리 목을 좌우로 제어하는 거고요. 버티컬이 이제 목을 위아래로 제어하는 서브모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레이저에 해당되는 거는 매크로 상수 통해서 레이저라고 이제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9번을 이제 서브모터 설정하는 거, 서브모터 10번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핀모드를 해가지고 레이저를 껐다 켰다 할 거니까는 이제 출력 모드 아웃풋으로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아두이노 이거를 연결한 레이저건 장난감을 시리얼 통신으로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리얼에 해당되는 시리얼 비긴 9600 보드레이트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시리얼 상대방 쪽, 만약에 PC 쪽에서 아니면은 다른 시리얼 통신하는 쪽에서 데이터를 보냈으면은 그때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죠.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 왔었을 때 이와 같은 코드들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뒤에 상세 설명 한번 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오는데, 시리얼 펄스 인트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PC,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PC를 연결했을 때 PC에서 시리얼로 데이터가 날라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글자를 확인하고 일일이 숫자를 걸러내고 할 수도 있는데, 좀더 편하게 하시라고 이제 펄스 인트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펄스 인트라는 거를 하면은 만약 그쪽에 상대방 쪽에서 숫자 형태로 데이터가 날라오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그거를 숫자만 잘라내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두이노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는 이제 아두이노 쪽에서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원래 서브모터를 제어할 때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각도값 0에서 180도 값을 했는데 여기서는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 마이크로 세컨즈라고 표시를 된게 처음 보셔서 의아해 하실 텐데 이 라이트 마이크로 세컨즈 같은 경우에도 앞에 라이트랑 마찬가지로 각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단지 좀 다르다는 거는 앞에서는 라이트가 0에서 180도 사이에 그 각도 값으로 하는 건데 이 라이트 마이크로 세컨즈는 바로 이제 마이크로 세컨즈라는 이 단위 수로 통해서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세컨즈 부분에 H라고 여긴 적혀 있지만은 이 부분에 이제 마이크로 세컨즈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라이트 마이크로 세컨즈의 기본 단위의 범위는 최소가 544, 최대가 240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모터마다 각 제조사마다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대개 일반적으로 쓰는 서버모터의 경우 544 마이크로 세컨즈가 0도, 2400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바로 이제 이 마이크로 세컨즈 통해서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데 이 마이크로 세컨즈를 이용을 하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 라이트 같은 경우에 0에서 180이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 세컨즈 544에서 2400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세밀하게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라이트 마이크로 세컨즈를 사용한 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코드를 다시 보시면 마찬가지로 시리얼 이벤트가 있고 여기서 시리얼 팔스 인트, 시리얼 팔스 인트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이제 글자를 앞에서 인트형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서 H에 넣고 또그 다음에 인트형의 데이터를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인트형의 데이터를 찾아서 넣고 일단 지금 설명을 해드려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제가 코드를 설명드리고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팔스 인트를 통해서 다 값을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혀진 캐릭터죠. 한 바이트가 이렇게 개행 문자라고 하죠. 이렇게 n 이렇게 슬러시에서 n자 모양 기호랑 비교를 해서 개행 문자라면은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코드들이 실행돼서 각도를 움직여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제어하는 서버모터의 각도를 마이크로 세컨드 이거 해가지고 제어하고 마찬가지로 위아래 각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L값에 따라서 레이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리얼 이미 지금 업로드를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얼 모니터를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아까 팔스 인트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0에서 180도까지 서버를 제어를 할수 있지만은 원래는 0에서 180도를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0에서 120도를 제어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좌우로 움직이는 게 현재 0에서 120도인데 60도를 설정했으면은 정면을 바라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위아래를 설정하는 것도 120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120도에서 60도를 설정하면은 위아래 설정한 게 바로 정면을 바라보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60도가 중심을 바라보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쪽 이제 원래 마이크로 세컨즈 기준으로 하면은 500에서 1800이에요. 이 서버 모터가. 그래서 500이 0. 그 다음에 1800에 이 서버 모터는 제가 사용하는 게 1800이 120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이제 60도 정중앙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1150을 설정하면 6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아두이노 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위아래 좌우를 60도로 1150, 1150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지금 제가 레이저를 끄고 싶으면 0, 켜고 싶으면 1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0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모니터가 이제 여기서 뉴 라인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개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0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각도가 바뀝니다. 이거를 찍고 있네요. 네, 각도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1500 정도 하고 1로 하면은 이제 각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레이저가 켜지죠. 다시 레이저를 꺼볼게요. 그래서 바로 제가 파스 인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스 인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데이터가 상대방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날라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인트를 하면 여기까지 1500까지 잘라내 가지고 읽고, 또 파스인트 또 호출하면은 여기 1500까지 찾아서 읽고, 또 파스인트를 호출하면은 뒤에 숫자 0까지만 잘라내서 넣고, 그래서 이 숫자들이 순서대로 1500, 1500, 0, HVL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각도를 설정할 때그 값들에 해당되는 만큼 각도가 조절되고 레이저가 온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제어할 때 일일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제 설정을 해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레이저 장난감을 제어하는 것은 이제 프로세싱을 이용하는데요. 프로세싱 코드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두이노랑 프로세싱 수업에서 보셨으니까는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할 거니까 프로세싱 시리얼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마이 포트.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셋업 부분에 그냥 창 크기 400, 400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익숙하시죠? 그 시리얼 연결된 기기들 보고, 그 다음에 시리얼 연결된 기기에서 첫 번째 거 연결되도록 9600 보드레이트로. 여기서는 드로우 그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비워놨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우스 무브드랑 마우스 드래그다 있는데, 이 마우스 무브드랑 마우스 드래그드 같은 경우에 setServer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그래서 이제 변수를 0 아니면 1로 전달해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setServer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t, mem, 이제 마우스 x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map 함수 보셨잖아요. map 함수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값이 소속되어 있는 범위가 있다면은 그 범위를 다른 범위로 변경해서 다른 범위에 있는 값처럼 다시 그 기준값을 변경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0이 1800이 되고, width, 여기서는 400이니까 400이 500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이 마우스 X의 값을 변경해줘요. 그 다음에 마우스 Y도 변경해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로 이제 1800과 500이 값들은 바로 서버 모터의 각 각도에 해당되는 값이죠. 아까 마이크로 세컨즈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구해지면은 HV 를 여기다 넣어주고 스페이스 v 넣어주고 스페이스 한 다음에 레이저는 여기서 받은 변수를 매개 변수를 여기 넣어준 다음에 계행 문자 여기다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저기 아두이노 쪽에다 전송을 하는 거예요. 앞에도 시리얼 모니터로 하는 거랑 동일한 명령어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을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죠. 마우스 무브드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온오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다가 만약 제가 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레이저가 나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뭐 친구들한테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이렇게 레이저를 어디다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발사하면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놓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아마 생기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아두이노도 시리얼로 딱 설정을 했고, 그리고 프로세싱도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그 프로세싱이랑 아두이노 수업을 할때 분명히 아두이노 쪽에다 퍼마타를 설치하고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서버를 제어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제어를 안 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강의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제어를 했지만은 그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레이저 장난감을 제어해 보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따라서 이제 코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더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